수동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도 있어요. Love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begin start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같은 이런 동사들은요. 둘 다 써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별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겠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뭘까요? 요겁니다, 요거. 둘 다 목적어로 취해요. 근데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 동사들이 당연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요 동사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forget부터 봅시다. 자, forget이랑 remember 같은 동사는요, 여러분.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서로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을 까먹고 기억하다 이 의미고요. 동명사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까먹고 기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돈 줬잖아. 나 그거 기억하거든?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동명사를 쓰는 게 맞지만 아, 나 너한테 돈 줘야 되잖아. 나 돈 줘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 라는 미래의 의미를 보여줄 때에는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맞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래 과거는요, 여러분. 동사의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보셔야 되고요.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얘가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건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건지를 찾아서 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요. 자, regret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쓸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를 썼을 때에는 미래의 의미예요.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의미지만 동명사를 썼을 때에는 과거에 뭐뭐 해서 굉장히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try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부정사를 썼을 때에는요. 엄청 열심히 어떤 것을 엄청 열심히 어떤 것을 한번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가 되고요. 반면에 동명사가 왔을 때에는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시도해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를 썼을 때에는 무엇무엇을 의도하다, 동명사를 썼을 때는 무엇무엇을 의미하다. 의미가 살짝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사들, 투부정사랑 동명사일 때 어떤 의미 차가 있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